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새로운 마사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얼굴이 짧아 보이는 마사지입니다. 제가 원래 얼굴형이 울퉁불퉁하고 다소 긴 편이었는데요. 몇달 동안 이 마사지를 연구를 하면서 저만의 조금 팁을 만들어 봤다고나 할까요? 긴 얼굴형이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설명은 마사지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얼굴이 짧아 보이는 마사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번 마사지는 목, 귀, 턱의 전반적인 마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디로션이나 크림을 이용하여 충분히 마찰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할 마사지는 귀와 턱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자극할 건데요. 지압하듯이 꾹 눌러준 상태에서 위쪽을 향해 끌어올리듯이 마사지 해줍니다. 편한 손가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귀 뒤쪽 근육을 당겨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신 빨리 하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해주세요. 다음 마사지는 아래턱이 잘 붙는 분들께 좋은 페이스 요가입니다. 턱을 45도 각도로 들어 올린 후 이빨이 보이지 않도록 씩 하고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 미소를 지어주세요. 이때 목에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턱을 당겨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빨이 보이지 않게 입술만 미소 지어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10초 이상 유지하여 양쪽 마사지를 해줄게요. 다음 마사지는 머리 뒤쪽, 귀와 두피까지 자극하는 마사지인데요. 첫 번째 마사지에서 자극했던 귀뒤 움푹 들어간 부분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뒤쪽 중앙까지 튕기듯이 마사지를 해줄게요. 이때 귀 뒤쪽에 튀어나온 뼈가 느껴지실 텐데요. 그뼈 아래를 따라 둥글게 쓸어주듯이 튕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턱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구렛나루를 따라 쭉 위로 끌어올리듯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힘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귀 모양을 따라 둥글게 마사지하며 쓸어내립니다. 귀를 중심으로 귀 모양을 따라 둥글게 둥글게 마사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역시 양쪽 각각 8회 이상 아주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해줄 건데요. 횟수를 채우겠다고 빨리 해버리시면 효과도 거의 없고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천천히 차분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긴 얼굴형의 균형을 맞추는 마사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마사지를 하고 난 직후, 전과 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딱 보시면, 턱이 조금 짧아 보인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얼굴이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짧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굴 비율을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형을 조화롭게 균형을 잡으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턱 길이
길이를 많이 짧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 잡힌 마사지로 조금 더 짧아 보이는 얼굴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보톡스나 리프팅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피부과에서 권장하는 관리 기간, 그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편하게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한번 해보시면 턱이 굉장히 시원해지고요. 또 이쪽 부근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붓기도 굉장히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럼 데이지님, 저는 원래 턱 깎는 수술 하고 싶었는데 수술 말고 이 마사지만 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절대 수술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 마사지는 턱뼈를 자극하지도 않고요. 턱뼈를 밀어서 올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또 자세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처져있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의 탄력을 올려줌으로써 얼굴의 균형을 맞춰주는 마사지입니다. 저는 오늘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마사지만 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평상시에 얼굴형이 작아지는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형이 짧아 보이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얼굴형이 긴 게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께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